김영열 선생님 모시고 다시 한번 좀 제 마음 좀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일단 우리 10월 시장이 뭐 썩 좋은 건 아니었죠. 네, 안 좋았죠. 그렇죠. 네, 11월은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좀 11월 들어 좀 달라질 움직임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10월과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가을 들어서 제가 썼었던 자료들을 복기를 해보면 네. 그거잖아요. 위를 쳐보면 예. 절경이고 밑에쯤은 절벽이다. 네, 그 이제 9월달이었고 10월달에 퍼프로션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전망은 그 소음과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사실은 11월 전망 안 하고 싶었었어요. 왜요? 너무 시장에서 이슈가 많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아, 뭐든지 다 흡수를 해서 주식시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하는 근데 이런 좀 그 투자자들의 어떤 적극성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만사 모든 일을 다 끌어가지고 올려다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지금 경직되어 있고 좀 느려져 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 선택을 강요하려 하지는 않나?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표현을 좀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어제도 나왔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뭐 5단계로 이제 네. 했는데 지금 이 소음과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그 단계로 따져서 생각해서 보면 한 3에서 4단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지금 미국 대선 이슈라든지 증시 주변의 여러 제도나 정책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등을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 이슈 등에 대한 평가, 재해석 이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소음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가끔 보면은 그 커피숍에 가서 그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보면 백색 소음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글을 쓸 때는 뭐 파도 소리를 듣는다라든지 빗 소리를 들으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가끔 이제 카페에서 있다 보면 네. 옆에서 뭐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아니면 누가 누구랑 싸웠대 이러면. 그 소음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 아,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뭐 이래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듣다 보면 거기에 함몰되잖아요. 네. 또 본인이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과는 오히려 반대로 그 집중력이 분산되는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 지금 대선 이슈나 뭐 여러 내용 등이 좀 네. 그런 의미 등을 좀 많이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라면 네. 시장이 그렇게 긴박하게 바뀌지 않고 극단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이슈 등에 대해서 저도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 많은 인터뷰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 왜 자꾸 저한테 원하는 결론을 듣고 싶어 하시냐라고 제가 오히려 반문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은 조금 거리를 두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이제 11월 장세에도 진행되어 네. 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대선이 그런 저 예를 들면 소음에 가까운 이슈입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의 시장을 좌우할 본질은 혹시 아닙니까?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론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정책도 결정되고 네. 외교 관계도 결정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사회라는 거는 사회의 발전 속도, 경제의 발전 속도, 또 정치와 어떤 정부의 발전 속도 이런 네네.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우리 애가 어떤 경제나 사회의 발전 속도는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면서 상당히 빨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나 정책에 대한 발전 속도는 그 속도를 지금 아직은 못 따라오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이들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이 기다려줘야 될 상황에서 뭐 네. 기업인들, 자영업자 아니면 근로자 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지만 유독 투자자들은 조금 못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네.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과에 대한 그 좀 평가 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뭐 딱딱하게 이 뭐 자료에 대한 부분보다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해외 드라마 관련돼서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들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즐겨보는 드라마가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더 크라운. 예, 이 네, 내용은 영국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2세에 네. 대한
그 어떤 전기와 그 전기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면 1950년대 전후에서 그 이 군주제에 대한 현대 사회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에는 그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경제도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주제가 흔들린다.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영국의 미래에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분열로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택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 군주제가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 또 당장 우리도 22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미국 대선 끝나고 21년 시작되면 또 우리 얘기입니다. 아, 우리 대통령 선거. 그렇죠. 네. 막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다 생각해서 본다라면 너무 이런 어떤 그 선거와 관련된 이벤트, 정책에 대한 이벤트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등을 당분간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혹시 그 지금 시장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혹시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을 보면 대충 그거 하지 말자는데 그걸 뭐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함몰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함몰은 안 되는데 예측도 할 수 있는 아 우선은 네.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지지율의 결과로 봤을 때 이번에 대권 그 대선 후보들 중에 바이든 후보에 대한 당선이 유력한 상태인 거는 맞죠. 그리고 문제는 이 변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의 기조에 대한 변화 등이 얼마나 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 등이 있는데 앞서 제가 소음에 대한 부분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 등은 실물경제의 반응이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의 모습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경제에 대한 상황들 이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네. 재해석에 대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당선자를 바라보는 유럽연합의 네. 시각 그리고 중국의 시각, 또 교육 대상국들에 대한 시각 등은 입장 차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상당히 어떤 본질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 등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얘기를 이제 시장으로 끌어와서 생각해서 본다라면 네. 연초까지는 방향성이 없겠구나. 이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반응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죠. 급락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대로 또 급등한다고 해서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흥분할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팬데믹 상황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21년 네.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 대한 변화 등을 체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10월 달 수출에 대한 변화라든지 네, 네. 뭐 중국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나 여전히 중요한 고용 상황들 네, 이런 네.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저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즘 뉴스를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죠. 미국 대선이라든지 어떤 독자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이런 이슈 등이 네.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중국 관련 뉴스 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지난주까지 진행됐던 오중전회와 관련된 소식들 네.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안 다뤄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9월과 10월을 기점해서 이 코로나 감염 문제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홍콩이라든지 네.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를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들도 과거에 많이 갔었던 지역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본토 건강 그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네. 그 14일 격리 없이 자유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줬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안 온대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장 회복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그렇게 빨리게 회복이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의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고 네. 지금 뭐 홍콩과 싱가포르 사이에서도 11월 말 12월 초를 기점해서 서로 개방하자 트래블 버블을 개방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변화를 더 투자자들은 추적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네. 경기 민감주나 피해가 컸었던 산업 등에 투자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진단하는 것들이 보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저도 이제 아직 21년 전망 자료는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 결과 보고에도 늦지 않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미루고는 있는데 네. 해외 자료를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 기관들은 21년 전망을 어떻게 할까. 근데 상당히 흥미로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외로 이전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상당히 많이 점검을 했더라고요. 해외 기관들은 네. 그래서 의외였었어요. 유럽 부동산, 미국 부동산 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점검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수집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목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의 그 고용 상황이 결국은 그 부동산 임대 시장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억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매매 시장도 여전히 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임대 시장도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고용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가계 소득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보니까는 네. 그 영향이 아직까지 임대 시장을 그 좀 붐업시키는데 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해외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네. 올해 연말을 전후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가계소득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네. 결국에는 2021년에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건들기 시작해서 임대 시장이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지금의 실물 경제의 침체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장세를 체크하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 등 중에 하나가 네. 아 이거 코로나19만 어느 정도 수습되고 백신 나오면 봉합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경우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네. 우리에게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지금 당장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그 이전에 시스템 붕괴된다는 게 네네네.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어요. 네네네. 뭐 무슨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느냐,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해석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면 기업이나 그 가게에 직접 지금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게끔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10년 전 금융위기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돈을 찍어서 금융기관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도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딘 이런 문제 등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은 어쨌든 21년 이후에도 한 번 더 쓸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네네. 만약 시스템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헛돈이 나갈 수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네. 돈들이 그 지원해야 될 돈들이 이상한 데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황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일 선생님이 뭐 최근에 하셨던 그 소음과 거리두기 내용 중에 꼭 오늘 아침에 좀 전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내용 좀 있으면 저희한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3프로 TV는 상당히 하이 퀄리티 정보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거는 그 선택을 위한 측면,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의 선택에 대해서 그 좀 원활히 하기 위해 이 방송을 보시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홈쇼핑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감이 임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네. 경제하고 주식시장의 주요한 특성을 보게 되면 루트형 패턴의 성격을 가장 좀 짙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기호 루트와 그 루트와 좀 비슷한 모습. 네, 네. 경제적인 충격이 나면 이에 따른 상당히 강한 반발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편한 과정을 겪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경제의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른 선도 산업들의 기업들도 있고 경제의 회복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쇠퇴 산업들이 그 사회 안에 같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플레이션 단계 그리고 경기의 확장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그 수평적으로 플랫해지는 부분 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이제 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네. 조금만 그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수학기호 루트 보면 예, 처음에 이제 쭉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바로 V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수평으로 그렇죠. 이어지는데 지금 한국 경제나 주식시장은 그 루트 모양을 그대로 이제 그리고 있고 거기서 선도 산업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루트에서 좀 더 위쪽에 그렇죠. 그림을 가고 있고 쇠퇴 산업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 루트 모양이 비슷하지만 좀 더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루트 평행선쯤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지금 플랫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선도 산업 등의 경우 그러니까 경제보다 더 그 확장세를 보였던 요즘 우리가 흔히 말했던 비빅 관련주라든지 성장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그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숫자에 대한 부분 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원래 이런 모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이 모델이라기보다 이거는 네. 2009년에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었던 네. 이성태 총재가 우리 경제를 설명하면서 그 썼던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2009년에. 왜냐면 요즘 이런 거 K자형 반등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K자형 반등을 얘기하고 그 네. 사회에 대한 내부를 보게 되면 네.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금 상황이랑 너무 맞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무슨 뭐 카카오나 뭐 이런 친구들 하여튼 쭉 올라갔다가 약간 좀 내려왔고 그렇죠. 뭐 이른바 쇠퇴 산업이라고 한 친구들은 요즘 조금 올라온 모습이 좀 있어 갖고 그렇죠. 왜 쇠퇴 산업들은 네. 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느냐, 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네. 성공하게 된다라면 현재 시장 경제에 편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네. 쇠퇴되는 어떤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그냥 지금 상황을 다시 그리신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 우리 경제를 설명할 때 한국은행 총재가 설명했었던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금융위기 직후예요. 2009년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네 진짜.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부분 등이 결국 확장세로 들어가기까지는 지금 네. 가장 필요한 거는 방향성보다는 네. 이 플랫해지는 기간에 대한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을 결정시켜주는 거는 네네. 정책적인 도움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의지 그것에 따라서 그 기간이 축소될 것이냐 더 네. 길어질 것이냐 이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네.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약간의 뭐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렇게 바로 올 걸로 보세요. 저는 이 네.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 19 문제였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기업의 투자 의지가 있더라도 정책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다라면 네. 여러 이해관계 등의 대립 등으로 인해서 이게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 팬데믹 상황 등이 네네.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네. 있는 대의 명분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아, 플랫해지는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장 네. 내년장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은 네.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3분기. 예, 생각보다 삼성전자 잘 나왔고 LG전자 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 이제 실적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직 다 나오진 않아서 전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난 2분기 이후에 숫자를 이렇게 다 까보면 네. 매출 증가보다는 여전히 마진 개선이 더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다 찾아보니까 2분기 판관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처음 했고 네. 매출 원가에 대한 감소는 15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 2분기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에서 또 하나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계산을 할 때 판관비하고 매출 원가가 하락을 해서 이익이 점프업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ROE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올해 연말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의 업황 회복이나 어떤 수출 개선 이런 것들을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 그 쉬운 표현을 드리자라면 네. 마른 장작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아, 불만 붙이면. 네. 아직은 불은 안 붙였다라고 봐요. 네. 마른 장작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신호탄만 나오게 되면 이익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랬고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미국 대선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내용 등이 있다라는 점들을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서 네.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내용 또 네. 연말에 있을 많은 소음들 네. 흘려 들으시면서 네. 집중을 다른 데 하시라라는 점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기업의 뭐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익 나오는 거 이런 거에 오히려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막 그렇죠. 선거 누가 이긴대더라 그 뭐 불복한대더라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제대로 된 집중을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또 거죠? 기업들은 네. 사실 변화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연초 되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럴 겁니다. 네. 21년도부터 발전 전략 어떻게 짤까? 또 장기 플랜 한번 세워보자. 이런 것들을 다들 지금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조금씩 새어나올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흘려듣지 않으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21년도 이후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네. 나갈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구체화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런 내용 등이 네.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커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반가운 얘기만 계속 선택적으로 듣고 기억하는 거는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면서도 네. 이 제가 페북에다 한번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네, 이 네. 자료조차도 소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에는 뭔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네, 네. 뭐 그거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뭔가 승부처에 지금 있다 왔 있다기보다는 좀 기회를 누적하시는데 네.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고 싶은데 이 네. 보고서의 마지막에 보면 전략적 탱킹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셔갖고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난달 자료에서 그대로 그냥 썼던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탱킹이라고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 네. 성적이 안 좋아야지 좋은 신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장이 일부러 내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네네네.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뒤로 후퇴하는 것이 잘못되어 가는 과정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이유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 이런 소음에 대한 이유라면은 네. 더더군다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보내야 할 어떤 투자의 시간에 지금 아직은 초입 단계에 있고 네.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전부 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고르는 자세에서 지금 연말을 맞이하시는 부분 등이 네.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신인 선수를 탱킹이라는 말은 난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저는 아니 탱킹이라고 그래 그거를 일부러 네네네. 아 일부러 조금 져준다거나 해서 다음 신인 드래프트 때 더 그렇죠. 유명한 선수 어차피 아니, 어차피 우승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이제 탱킹이라고 하는 거죠. 구등할 빼 10등하고 1등짜리 뽑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김용열 센터장님 오시는 날은 참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응들이 참 좋습니다. 네. 네. 부러운 분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네. 모든 걸 다 가진 우리 동네 주민. 네, 김영결 센터장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